이번 시간에는 247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이 파트입니다. 작년에 바다 면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쪽을 봐주셔야 될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 3, 4, 5는 제키입니다. 대신 우리 전통 사찰이라는 말 찾으셨죠? 전통 사찰은 몇 글자이다? 네 글자이기 때문에 4m. 그렇게 파악해뒀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얘는 워낙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높이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제외시킨다. 1m 이하 부분은 경미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특별히 이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이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되었다면 건축 면적에서도 제외되고 바닥 면적에서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기본적으로 건축 면적이 제외되는데 바닥 면적에서도 함께 배제시키는 것은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만 함께 배제한다. 이것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오피스텔이나 다가오택에 만들어져 있는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만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 통로나 2층에 직접 접근하기 위한 경사 통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 면적에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이 세 가지만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배제하는 공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 면적은 건축 면적에 제외한다? 노대 면적은 바다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이 아닙니다. 노대 면적은 건축 면적에 제외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것 하나만 잘 챙겨 놓으시게 되면 올해 출제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작년에 바닥 면적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건축 면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 거리 1m 우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작동을 위한 승강기탑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물건 쌓아놓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옥상 구조물, 옥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다락의 경우는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택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공동택에 설치되어 있는 필로티는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4번,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어린이터, 기계실, 전기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 건축물 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 면적 추정했습니다.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가장 긴 외벽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접한 길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노대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부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14번입니다. 용적률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이 제외되는 부분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하층 2. 지상층의 주차용을 쓰는 면적, 부속용도란 말 가로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비난안전구역, 그리고 4.
얘는 지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입니다. 그리고 5.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축하는 공동시설차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예, 1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각층의 바닥 면적 총이란 지하1층, 지상 3층에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 150%를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그래서 얘가 나오면 우선 대지 면적은 160이고 그리고 그 용적률이 150%라고 하면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그냥 계산하기 힘드시죠? 근데 뛰어 네, 160 더하기 80 더하면 240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개층이 모두 동일한 바닥 면적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결국 240은 지상 3개층의 바닥 면적 합을 의미하게 되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83, 24 그래서 80씩 되게 될 겁니다. 답을 3번으로. 그래서 지금 15번에 관한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15번은 직접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용적률 얼마인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도 나중에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선 1번은 대지 면적이 2000입니다. 그리고 지하 2개층은 용적률 한정 시에 연면적에서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지하 1층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전부를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필로티 구조로서 동행, 주차에 사용하는 것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부터 7층까지 업무시설로 사용 중이고 각 층의 바다 면적이 800제곱미터면 제가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만약 2층부터 7층까지 800제곱미터를 계산할 때 700 이하시면 안 됩니다. 700 이하면 5개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손가락을 이용해서라도 2, 3, 4, 5, 6, 7에서 총 몇 개층이다? 6개층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얘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4,800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0인 상태에서 용적률 구하라고 하면 얘는 240%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으로. 나는 용적률 계산 동시에 기억하고 있다, 기억 못한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의 비율이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층,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는 1.7m이다. 그러면 이 다락의 층고가 1.7m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에 건폐율 용적률 각각 250%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 찾으라고 하면 얘는 연면적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고 지문에 제시된 것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지문에 제시된 것은 200제곱미터이고 이제 지상층의 연면적만 구하면 되죠. 우선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일부 주차장, 일부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로티 구조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바다 면적에서 빌로티 구조로 공동체 설치한 빌로티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 주차장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공동, 다세대택은 공동택입니다, 일단.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공동설과 관련된 40은 필로티 구조란 말이 따로 없는 형태이고, 그리고 다락은 층고가 1.7m이기 때문에 경사진 지붕 형태로 층고가 1.7m이기 때문에 다락 50 빼버리면 2층, 3층은 100. 그래서 전체 240입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 두 배까지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400인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240이기 때문에 향후 증축 가능한 공간은 16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 계산 문제 풀 수 있다, 풀 수 없겠다. 풀어야 됩니다. 푸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이런 패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있다. 이 토지가 허용되는 용적률이 400%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인가? 그래서 현재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 400%라고 하면 이 대지에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4배 얼마입니까? 4000제곱미터입니다. 지하층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리고 필로티로서 부설 주차장, 부속 용도의 주차장에 해당되게 되면 일정 면적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보습학원 2, 3, 4 각각 500제곱미터씩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500 지상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증축 가능한 연면적은 2500 되게 됩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마음 편해도 되죠.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19번입니다. 건축의 층수와 높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의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평균한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1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대신 후단부에 건축물의 층수가 부분마다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데 방문하게 되면 회사가 여러 층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이 층고가 한 8m 정도 되는데 계단실이나 승강기 승강실 뒤에는 한 층이 두 개 층으로 나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에는 한 개 층이지만 후면은 두 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2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한 층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드린 겁니다. 2번 그냥 보십니다. 층수 산정할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근데 우리 종합청사 주변에 전망대 있는데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저는 서울 살면서 남산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전망탑 이르는 부분에 1층에 매표소가 있고 꼭대기 층에 전망탑이 있다고 하면 이 통로는 층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4m를 한 개 층으로 보자.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의 높이는 지평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그리고 4번. 건물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높이 제한 적용하는 경우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여기 필로티 부분을 설치했다고 하면 예,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물이 잠기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층고에서 높이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층구란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6층 바닥을 밟고 있는데 이 바닥은 종이장처럼 얇다. 두께가 갖춰져 있다. 두께가 갖춰 있습니다. 얘가 아래면이고 얘가 윗면입니다. 그리고 7층 올라가게 되면 발을 올려놓는 이 부분이 바닥 윗면이고 얘가 아래면이거든요. 그래서 층구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구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윗면이다 아래면이다. 윗면입니다. 얘가 아랫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구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 윗면 윗면 두 번 나왔을 때 층구가 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0번 함께 보십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 잠깐 보십니다. 건축 면적은 원칙으로 건축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도를 한다. 2번 맞다 틀리다. 외벽 중심선 나오면 건축 면적. 각 층의 벽 또는 기둥 구획 중심선 나오면 바닥 면적. 3번 제키십니다. 바닥 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도를 한다. 맞습니다. 그 두 개만 다 놓습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마십시오. 보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는데 다시 잠깐 얘만 보십니다. 건축물의 구성 파트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상관없으시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4년 뒤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는 4년 뒤에 또 계속 본다? 올해 끝내버린다. 그래서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살펴보실 것이 방의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경우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로서란 말 나와야 되지 이거나 라는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코니에 관한 이야기 함께 보셨는데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함께 보셨는데 환기구, 환기시설물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부속 구조물입니다.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이다 아니다.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면서 건축 면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외벽 중심선이란 말, 외곽 기둥 중심선이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은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이 건축 면적에도 예외 규정으로 공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배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게 됩니다. 여기 공제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전통 사찰이라면 몇 글자?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건물 살펴보게 되면 이 건물이 지붕이 있고 이런 건물이 갖춰지게 되면 하늘에 내려다보면 이 처마 부분까지도 건축 면적에 계산되게 되는데 전통 사찰의 경우는 기와 지붕으로 이 돌출된 처마 길이가 꽤 길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햇빛을 제대로 가릴 수 있고 목구조의 경우 부패하지 좀 않는다,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출 길이에 대해서는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전통 사찰이란 네 글자 보게 되면 4m라고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전기 충전소란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2m라 보십니다. 전기 충전소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다루어지긴 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
시험에 나오면 한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다만 작년에 바닥 면적에 관한 특례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통 사찰은 4m이고 전기 충전소 이야기 나오면 2m로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모든 건축물의 쓰레기 분리수거 확인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통로로 사용되는 부분, 통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특히 우리 가끔 이마트 같은 데를 가보시다 보면 이마트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이용하기 위해 지하에 만들어져 있는 지하주차장, 우리 학원 건물도 있습니다. 지하 들어가기 위한 이 경사 통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원래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하층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가끔 건물 살펴보게 보면 노대는 아닌데 이 건물에 돌출된 처마 비슷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비갈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연면적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시는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라는 것 기억하시고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 제외되는 부분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초고층주물과 준초고층주물의 피난정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바닥면적이고 저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을 바닥면적이라 한다. 이 바닥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공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배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게 될 때 노대란 말 나오게 되면 노대면적에서 노대가 접해있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두 번째 공제와 관련되어서는 구획이 곤란한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만 바닥면적에 반영한다. 필로티 구조가 공동주택에 설치되게 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이라면 주차에 전용되거나 통행에 사용하는 때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터, 조형시설, 생활폐기물을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제외되는데 건물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이 옥상에 설치한 다락 구조가 층구가 1.5,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노대, 바닥면적과 관계된 사항이고 필로티, 공동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바닥면적에 제외된다. 공동대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을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부분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253페이지에 건축물의 건축 함께 보십니다. 저랑 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해나가면서 세 번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자주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253페이지 사전 결정에 관한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다만 여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3번 보게 되면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2년부터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명칭 보게 되면 사전 결정이란 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내가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에 대한 허가 받았을 때 건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건축 허가 받기 전에 미리 확정 짓는 것을 사전 결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 절차는 진행된 것이다. 진행 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고 사전 결정서를 통지를 받게 되면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과 실효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여기 실효에 관한 사항은 2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의제에 관한 사항만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방금 보셨듯이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이 말은 건축할 수 있다. 그런 통지를 받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길 위락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데 저 위락스를 만드는 자가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에 땅을 확보하고 위락스를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락스는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그런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상업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락스를 건축 가능하냐 물어보면 허가권자가 건축 가능하다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사전 결정 통지입니다. 그 사전 결정 통지 받게 되면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무엇? 착공입니까? 건축허가 신청입니까?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 사전 결정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얘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받게 되면 4개 인허가를 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여기에 도로 점용 허가 없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의제되는 것이지 도로 점용 허가 의제되지 않고 저 4가지에는 건축 허가는 의제된다 안 된다. 건축 허가는 따로 신청할 절차이지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의제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 한 번만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그 답변서가 날라왔을 때 내가 신청해 본 적 없는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가 한 번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찾으셨죠? 28일 시험에 나왔던 건데 건축허가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 건축허가 받기 위해 신청자 고려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의제되는 인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네 가지가 의제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 착공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착공 신고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딱 두 가지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의제되는 사항은 개발행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까지만 의제되고 도로 점용 허가 의제되는 거 아닙니다. 건축 허가 의제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방금 확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야기 드리지 않지만
최근 시험 나왔다면 28일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얘는 시험에 내게 되면 5년에 한번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게 되면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내 공사 착수한다 이 말 보셨다고 하면 각종 공사 착수는 이 착입니다. 2년 나오면 바로 착공이란 말로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착공 이야기 나오면 앞에 뭐 나온다? 2년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에는 1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 3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 5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 나가실 이야기지만 저 1년은 건축법상 건축 신고 한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해 건축 허가받은 자는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장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만큼은 얼마?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은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은 효력 상실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효력 상실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로 돌아간다, 환원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오차과 관련되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실 이야기로 주택법에서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착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1착, 3착, 5착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 허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소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는 구청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 적개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1번, 2번 맞습니다. 대형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이의 경우 공장 창고의 경우는 구청장 허가 받아야 된다. 공장 창고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위락시설 건축하고자 하는 때 도지사의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건축 허가권자 아닙니다. 대신 이 4번이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거환경 보호하기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곳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가로에 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우리 세종시의 관할 관청은 세종시장입니다. 대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면 누가 관할 관청이다? 지정한 자가 관할 관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장소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관할관청이다? 도지사가 관할관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한 곳에 숙박시설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얘는 천천히 나가십니다. 얘는 쉬었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얘를 봐줄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는 한 30분이나 30분.